카메라로 줌인했을 때 잘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딱 이걸 짜면 이렇게 세럼이랑 오일 세럼이랑 파운데이션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딱 입구에 보면은 나오는 구멍이 가운데랑 넓은 데가 바깥에 하나 더 있어서 각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블렌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블렌딩을 먼저 잘 해주고 글로우 크림이라고 해서 약간 비비크림처럼 조금 가벼운 재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꾸덕한 재질이라서 그냥 다른 제품 없이 이것만 파운데이션으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은 손으로 블렌딩을 해줬는데 아까 제가 여기 울긋불긋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발리는 것 같아요. 이걸 완전하게 깔끔하게 커버업하고 싶으시면 컨실러 같은 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손으로 그냥 눌렀는데도 이 정도면 충분히 특별한 것 다시 하지 않고 이 정도로만 둬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컨실러로 진하게 하면 오히려 더 뭔가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남은 이마 부분은 손이 아니라 한번 툴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제 느낌에는 브러쉬보다는 쿠션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재질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쿠션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남았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워낙 꾸덕하기도 하고 그 촉촉하게 약간 광이 나는 게 쿠션에 있는 쿠션 파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재질이. 이렇게 컨실러로 조금만 눌러줘 보겠습니다. 컨실러는 베네피트 보잉이었나? 보잉 이거 써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눈썹 왁싱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림을 그리게 되면 너무 진해 보일 것 같아서 제 머리 색깔이 약간 밝기 때문에 살짝 마스카라로 색깔만 갈색 톤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할 때에는 그 눈썹 결의 반대 방향으로 색을 입혀주고 다시 원래 결대로 자리를 잡아주면 끝입니다. 눈썹은 완료했고 이제 볼을 할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아임 언니의 벌스 언니? 아임 유니 유니군 언니가 아니라 아임 유니의 무드 레이어 팔레트. 색깔이 다 되게 웜톤한테 좋은 그런 무난무난한 색깔이라서 요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 칙 색깔을 활용을 해서 아주 살짝만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이 동그란 편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긴 편이기 때문에 살짝 밑이 아니라 위에다가 블러시를 해주면 얼굴이 조금이라도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눈은 그냥 이 아무 색이 없는 거의 기본색으로 일단 유분기를 좀 잡아줄게요. 글로우 크림은 아무래도 조금 맨질맨질한 느낌을 주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눈썹에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은 먼저 색깔이 없는 약간 무색으로 눈에 유분기를 잡아주고 화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살색이랑 비슷한 베이스 톤으로 이제 색감을 죽여주고 이 웜톤 컬러에 맞는 모브 톤으로 이렇게 저는 쌍꺼풀이 없지만 쌍꺼풀 라인 정도까지만 발라줄 거예요. 특별히 어디까지라던가 뭐 룰을 정해놓진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슥슥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처럼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눈을 뜨고 아예 그 라이너를 그리면은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냥 조심하거나 막 정확하게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대충 손을 돌돌돌돌 돌려서 완성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아이라이너는 비건 제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거냐면 모이스 어딘지를 모르겠네. 어쨌든 다크 브라운 컬러. 요 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펜 아이라이너를 주로 썼는데 아무래도 펜보다는 이런 펜슬 타입이 조금 더 블렌딩을 하기도 좋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있어서 다시 최근에는 펜슬 아이라이너로 바꿨어요. 보시면은 되게 대충 했는데 크게 상관없는 게 저는 무쌍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이렇게 보이면은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더 짙은 갈색으로 레이어링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정말 검은색을 입힌다는 생각만 하시고 그리면 됩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눈을 떴을 때좀 흰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로 하면 약간 그 경계선이 보여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거를 갈색, 좀 짙은 갈색 아이섀도우로 덮어줄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아리따움의 모노 아이즈 M20번 마이 옴브레입니다. 색깔을 보시면 이 정도 색깔? 이런 색깔로 이제 덮어줄 건데 제가 많이 사용한 게 보이죠? 이걸 매일 사용을 하는데요. 아이라이너 경계선 위에다가 그냥 따라서 한 레이어를 더 덮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덮을게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한쪽이랑 끝은 이렇게 그냥 손으로 슥슥 정리해줘도 돼요. 한쪽이랑 안 한쪽을 조금만 비교해보면 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랑 그쵸? 또 약간 멀리서 봤을 때그 느낌이 아주 미묘하게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제 조명이 너무 밝아서 티가 안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조금 툭한 느낌이 있지만 블렌딩을 해주고 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완성했는데요. 입만 바르면 되겠죠? 오늘 제가 쓸 제품은 비욘드의 아쿠아 틴티드 루즈입니다. 저는 특별히 뭐이 매칭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 그냥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틴트? 또 이게 글로우다 보니까 글로우 크림을 사용을 했으니까 이 베이스하고 맞는 똑같이 글로우 느낌의 매트하지 않은 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손으로 한번 찍어 걸어내줄게요.